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 응용 전공 담당 교수 이덕규입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정보 보안 및 서버를 포함한 네트워크 기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래밍 응용 능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응용, 인베딩 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장 유용한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된다.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데이터 사이언스 교과목을 강의하며 논리적 사고 능력과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이 될 열정과 끈기를 익힐 수 있다. 보안 시스템 트랙에서는 서버와 네트워크의 취약점 분석, 악성 코드 탐지, 침해 대응 등의 잘 짜여진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보안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을 수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트랙에서는 모바일 시대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지식에서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깊이 있고 다채로운 교과목을 공부하며 네트워크 및 통신 기술, 서버 구축 및 관리, 모바일 기기의 구동 원리 등에 대해 익힌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정보통신 스마트 믹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진위형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해를 위한 운영체제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 시스템 설계 분석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알고리즘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 사회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는 이러한 초연결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연결을 위한 인터넷 및 유무선 맹 기술뿐만 아니라 초연결 기반을 지원하는 장비 개발 및 운영, 서버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직접 응용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인 1실습 기사제를 갖추어 완벽한 실습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사업 현장에서 종료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탄탄한 이론을 학습하고 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설계를 공부하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시스템용 하드웨어 설계, 네트워크 기술 등 이론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실험 실습으로 연계하여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 등을 배웁니다. 예전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흥미도 없었는데 실습과 수업을 통해서 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전공에서는 컴퓨터로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흥미가 없이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듣고 직접 코드도 짜보고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고 또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셔서 배운 지식을 통해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기초교육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과 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창업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저희 학생회는 모든 학우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모아 대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더 나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과 류경근 선배가 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을 한 소식을 듣고 더욱 열정이 생겼습니다. 학우들이 한 팀을 꾸려 실험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학습 내용을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만큼 취업의 폭도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렌식 동아리 FBI는 대전과 충청권역 정보보호 동아리 연합인 대충연합에 속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포렌식을 공부하며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포렌식뿐만 아니라 기초교육, 코딩과 보안 공부도 함께하고 있으며 스터디, 내부 외부 세미나, 해킹대회 참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준비 등의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기업과 연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SISL은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이론을 공부하고 기존 논문을 분석하여 현재 블록체인이 가진 기술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수집함으로써 기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더 나은 방향의 방식을 제안하고 나아가 정기적인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통하여 연구실력 대학 및 학과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을 갖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암호 동아리로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리얼 IT 동아리에서는 다수 기업과 협력하여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적인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분야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 겪어보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주기적 학술 논문 발표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기업과의 연계 채용까지 가능한 기회가 주어지는 동아리입니다.